아우 진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기 개그맨 미키 광수예요. 오래간만에 봤는데 야 사투리 더 심해졌네. 서울 왔으면 서울말.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 개그맨 미키 광수입니다. 이걸 원하는 거죠? 그렇지. 안녕 한띠야. 왜 나만 보면 자꾸 이상한 말. 그건 북한 말이지. 그게 무슨 우리 동네 말이야. 너 우리 동네 오면은 큰일 나 이렇게 말하다가. 우리 동네 오면은 큰일 나.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해. 지금 금방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자 지금 여기는 어딥니까? 노랑진 수산시장. 횟집으로 봤을 때 여기가 거의 뭐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이런 느낌인가요? 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지 않나? 또 뒤에 보이는 게 쌍둥이 거지? 63빌딩. 63. 자 63빌딩은 몇 층입니까? 63층이겠지. 내가 알기로는 지하부터 돼가지고 63층이 정확하게 안 되는 걸로. 아니 정확하게 몰라. 나 어렸을 때나 가봤지 뭐 내가. 네, 그 신길동 매운 짬뽕 그 다음에 디진다 돈가스 이후에 오랜만에 이렇게 왔는데. 아니 오랜만에 볼일을 보러 왔어. 근데 왜 또 어제까지 계속 해만 보고 있던 사람은 또 횟집으로. 그 일꾼의 탄생에 우리 헌수 형 친구분이 여기 이제 가게를 한다 그래서. 아 수산시장에서 네. 그 횟집을 하신다고? 네. 횟집 하시는 분들이 그 우리 유튜버를 많이 보더라고요. 아 또 내가 나와서 그런가? 네 연남동 참치집 사장님도 거기 방송 촬영도 많이 했거든요. 내가 딱 가니까 자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횟집계 형이 백종원이 된 거예요 지금. 아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냥 홍보 겸? 아니요. 이제 이쪽... 아니, 나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개선이 돼야 될 거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형이 딱 보고 진짜 냉정하게 아니다 싶으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친구분을 살리는 거예요. 아, 또 내가 뭐 그렇게 뭐 잘 안다고. 이게 방송이 전부 다 솔직히 뭐 맛도 없는데 맛있어 이런 게 많잖아요. 우리는 냉정하게 갑니다. 아 냉정하게. 딱 먹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아 이거는 좀 양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아니면 밑반찬 쓸데없는 건 빼라. 아니면 밑반찬을 더 추가시켜라. 아니면 회를 어떻게 썰어라. 형이 냉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면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잔소리를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 너무 부담스럽잖아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형은 지금 뭘 해도 되는 캐릭터가 돼버렸어요. 봐봐요. 똥을 누러 가도 사람들이 아이씨. 진짜. 이게 캐릭터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근데 뭐 내가 뭐 저기 진짜 네. 아주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진짜 그래도 뭐 이 바닥에서는 전문가 네. 오래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 냉정하게 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지 여기를 다 살리는 겁니다. 오케이. 네 오늘 정직하게 정말 맛있는 회면 회라고 말씀드리고 덜 싱싱하면 덜 싱싱하다고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은 그것까지 알더라고. 이게 서해에서 잡은 물고기다 이것까지 형이 알던데. 자연산 양식은 100% 알고 네. 그리고 서해고기랑 동해고기랑 또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헌수형 지금 저기 판교에서 온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수도권은 차가 많이 막혀요. 당량은 안 막히는데 나도 지금 올라오는데 몇 시간 걸렸다고. 형이 여자친구 집 들리면서 오면서 늦었잖아요 지금. 뭘 다른 데 들렸다 오긴 왔지. 그냥. 아니 근데 왜 여자친구 집을 여자친구 집이라고 얘기를 못하고 다른 곳이라 그래요. 뭘 아 빨리 그냥 횟집이나 가 빨리 오라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손원수 형님 친구분 횟집 뿌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후 지금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20분이 지났는데도 헌수 형이 도착을 안 했습니다. 아, 내 단양에서 멀리서 오는데 지금. 안녕하세요. 예, 형님. 지금 단양 띠리띠리 형이 촬영을 안 한다고 뿔이 지금 잔뜩 났어요. 아, 미치겠네, 이거 진짜. 야, 길을 왜 정확히냐. 지금 띠리띠리 형이 단양 내려간다고 지금 뿔이 한마디 해요, 형님. 형님.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단양에서 왔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3살이나 어리나는데. 한 얼마 걸려요 형님? 지금 29분 도착으로 또 올라가네. 29분 도착이요? 와 큰일 났다. 띠리띠리 형 단양 짱 출신인데 큰일 났다 이거. 모르겠다 지금. 복부 한방 때리면 그냥 바로 복수 차는 겁니다 형님.
집에서 딱 내비 찍었을 때는 정확히 5분 전 도착이었는데 이게 뭔 상황인지 모르겠다. 아, 아무튼 알겠습니다. 알았어, 이제 빨리 갈게. 예, 형님. 이거 어떻게 MBC 개그맨들 정신 상태가 썩어 먹었네요, 진짜. 이 시간은 철칙 아니야? 우리 동네에서 이러면은 바로 큰일 나지. 계곡으로 끌려가지. 나무에 묶이지. 참. 지금 아침도 안 먹고 지금 2시가 넘었잖아. 아, 여자친구가 밥 안 차려줬어요? 뭘? 아니, 네 여자 얘기를 해! 아, 드디어 헌수 형 왔다. 어, 어디 오셨어? 아, 지금 팬들하고 인사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니까, 아씨. 형, 유튜브 각으로 액션 한번 취해줘요. 그래. 오케이, 오면은. 어, 한번 해봐요, 한번. 아우. 아, 이게 너무 싸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응. 오케이. 자, 가자고. 가자고. 응. 가? 아니. 아, 진짜 뭐 하는 겁니까, 형님? 아, 처음 아니, 지금 첫 번째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지금 가장에서 올라왔는데. 아, 원래 선생님. 아니, 저 원래 개박해요, 이거. 아, 예. 못 들었어요. 형, 건달 출신이잖아요. 아, 아우, 지금 한 30분을 기다려가지고 지금. 무슨 파죠? 나? 예. 네. 스매끼리 파. 다 잘라버리지. 현수 형이 중간으로. 나 중간 오는 거 싫어하시잖아. 센터 욕심이 좀 있는데. 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방송과 함께 일꾼으로 활약하고 있는 청년장 손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내 땅 이만큼 더 가져. 성큼만다 해도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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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수원에서 아니 수원에서 와서 늦었다고. 단양에서 온 사람도 지금 단양에서 한 5시간 전에 출발했지 우리. 그러니까 그럼 어제 출발했어야지. 늦을 줄 알았으면 미리 출발했어야지. 아, 왜냐면 솔직히 얘기해도 돼? 예. 네. 내가 처음 고백하는 건데 네. 우리 아내가 아기를 가졌어. 아, 그 집안일을 좀 많이 해야 돼. 그리고 또 아내가 또 잘 때 깨울 수가 없어가지고 다 기다리고 깨우고. 아유, 동생 죄송합니다. 아내가 아이 가진 건 아무것도 아니죠. 형은 여자친구분이 아이를 가졌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자꾸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아, 근데 신분이 형님이 굉장히 뭐랄까 젊어 보이시네. 아니, 컨텐츠로 맨... 봤을 때는 진짜로 되게 좀 뭐랄까 인상도 좀 이렇게 약간 좀 험악한 느낌으로 가서 좀 나이 되게 많아 보이시. 나는 안 건드리잖아. 아니, 연예인분들은 다 건드리는 거 아니야? 자, MBC 개그맨의 문제입니다. 늦게 오는 거 이거 진짜로. 너 지금 우리 2,000명 MBC 개그맨들 이거 볼 수 있는데. 아, 뭔 상관이야? 코미디 프로 다 없어졌는데. 아, 예. 아, 역시. 아, 저 형님 여기 많이 와보셨죠? 횟집 하시는. 아, 많이 와봤. 많이 와봤죠. 예, 예. 여기 제 친구가 하는 건데. 아, 얘기. 예, 예. 들었어요. 여하튼 홍보 좀 부탁하겠습니다. 아, 아니 홍보를 떠나서. 어, 네. 맛이 없으면 없는 대로. 예, 예, 예. 예. 아, 정직하게. 그러셔, 아, 그러셔도 돼요. 네. 예, 제가 강사한테 그러라고 했어요. 네. 얼마나 예, 정직하냐면, 예. 형은 자기 가게도 맛이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바로 안 먹어. 주방장이 딱 주면. 아. 맛이 없으면 진짜. 어떤 친구인데, 이렇게 홍보를... 초등학교 친구입니다. 초등학교 친구고. 네. 그러니까 횟집 이름이 의리수산인데, 네. 그만큼 의리가 있어서, 저, 아. 나 이제 사람 약간 가리는 거예요. 아. 예, 제가. 발쌈 빨리 버리고, 아. 예, 담을쌈을 빨리 담는데, 얘는 지금 30몇 년이야. 아. 30몇 년을 친구로 지냈으니까. 그 친구 가게를 내가 그래도 이거 찍어줘야 되는 게, 형이 나 일꾼의 탄생 꼽아줬단 말이에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제안을. 다 제가 알고 있어요. 아, 아니, 추천을 해줬는데, 그 중에 예. 나를 선택한 건데, 예. 추천한 것도 나는 높게 평가한다라는 거지. 그릇이 큰 사람은 작은 거 하나에도 감사해 할 줄 알고, 그릇이 작은 사람은 가게를 수십 번, 수백 번 촬영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나 들으라고 하는 거야? 제가 저기 형님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빨리 배라고 막 빨리 먹으러 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제 가방, 제 가방. 아, 아 형님 왜요, 형님 왜? 색깔이랑 맞잖아, 지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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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형님, 됐어요. 아, 왜냐면 형님 볼 기회는 계속 있었는데. 예. 아, 진짜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아니, 다녀오실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시간, 네. 네. 형님 어디 언제 네. 가게 오셨다고 하고 네. 얘 없이 했지만 한번 가보려고 했어요. 아, 아예 오시지. 네, 근데 형님 네. 그때 어디 가게 오셨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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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랑 맨날 이제 놀러 다니니까. 어, 결혼 왜 안 하시고 있지? 아니 결혼은 했고 이혼. 그 이제 아, 예, 예. 이혼했고 지금 새로 만났는데. 아, 제가 기쁜 내막까지 몰라가지고. 예. 아, 확실히. 네. 너 빼고는 네. 연예인들 보잖아? 네. 뭐 좀 틀려.
너는 운동선수 같고. 아. 너 산에서 내려온 사람 같아, 보면. 근데. 아니, 연예인들은 진짜 피부를 막 이쁘게 생겼다니까? 노래 앨범 냈잖아요. 그 노래 제목이 뭐죠? 꽃가마. 아. 그거 한 소절 살짝 불러줄 수 있어요? 수요? 예. 꽃가마 타고 잔치할 때요. 황소도 잡고 돼지도 잡아. 와. 자식 농사 한번 잘 지셨다고 칭찬해 웃게 할게요. 아, 죄송합니다. 형 이게 연예인인 거예요. 형 시키면 못 하잖아요. 뭐 하고 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노래 안 하고. 네. 봐봐 이러니까 방송을 못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면 저는 락키래 락키 원투 펀치 락키 알잖아 베이비 카키 바로 나오잖아 형님. 일부러 내가 안 한 거야. 아~ 아니 죽는다고 내가 하면 지금. 아니 순간적으로 노래 근데 좀 좋아하시나요? 아 난 노래 좋아해요. 아 왜냐면 진짜로 전국 노래방이라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 그 뭐냐면 거기에 이제 네. 실로폰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리모컨으로 네, 네. 꺼버리는 거 그 역할을 아. 신사연이지 그 역할을 사실은 조금 아. 약간 일반인스러우면서 재밌는 부분은 근데 형 노래방은 자주 다니세요? 아 노래 좋아하죠. 아 그래요? 노래는 아주 좋아하죠. 친근하게 왔어요. 예. 안녕하세요. 회장님 모신 잠깐 오셨어요. 오늘 안녕하세요. 같이 나올 때가 네. 미키 꽈르르르수입니다. 회는 여기서 사야 되는데. 아 오늘 그 동네 친구가 초등학교 동창. 네. TV보다 날씬해요. 아유 그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TV보다 너무 날씬해요. 감사합니다. 잘생기지. 감사합니다. 아 근데 형님은 약간 뭐 자연산 양식만 좀 딱 맛 보시면 아시나? 전문가 완전 전문가. 아 예. 좋아요. 야, 진짜 너는 스케줄 어때? 한 8월 초 정도 나는? 저는 뭐 형이랑 같이 하면 가야죠 무조건. 그래? 예, 아니 이게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아 맞아. 예. 너는 그냥 이렇게 나랑 같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 문제는 그 딱 그 사람이 되게 중요해. 안녕하세요. 여기. 아 여기. 어디 어디? 아 우리 수단 제 친구 가게. 어이구. 제 친구. 안녕하세요. 내 친구 가게. 네. 안녕하십니까. 야. 강원도 온지 알아요.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야. 야. 잔성을 사이즈가 틀린데. 아, 이건 뭐 중국 온거 아니죠? 만한 정선이라는 정선인가?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온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미키란촌 조카 예예예예언이에요. 예,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